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의 오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풍경은 작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자, 대통령은 본회의 입장도 야당 쪽부터, 회의 시작 전에 인사도 야당 쪽부터, 나갈 때도 야당 쪽부터 가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말부터 지난해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님. 거대 야당 지도부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657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23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이렇게 마련한 재원은 국방, 치안 등 국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 투입했다는 겁니다.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보완책도 약속했습니다. 국가 재정 R&D의 지출 조정 과정에서 제기되는 고용 불안 등의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하게 챙기고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국회를 향해 몸을 낮추는 말들도 수차례 등장했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참모들이 준비한 원고 초안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포함됐지만 윤 대통령이 모두 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와 야당을 존중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시정연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영문입니다.